반갑다 친구들. 난 돼지우야. 오늘은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어.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나의 커요미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가 왔어. 드디어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건가? 탑시크릿 오픈. 자. 자, 저희 아주 귀중한 녀석들을 지금 이렇게 보관을 해왔는데 꽤나 이제 많이 모였어요. 벌써 저번에 어떤 샤이니 컬렉션 얘네들 일단 안에 싹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드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카드들이 과연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등급을 매겨주는 업체에 직접 보내볼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아 난천의 패기? 이걸 보낼까? 아니야. 얘는 제가 SR이었으면 보냈을 것 같은데 HR이라서 이걸 보내고 싶지가 않네요. 어? 설마 요건? 짜잔! 그렇지! 포켓몬 카드의 시작하자마자 등장했던 첫 특일! 백마 버드렉스 V 특별 일러스트 카드. 이거는 뭐 저 처음에 뽑았을 때는 뭐 특일 있는지도 몰랐었고 오 되게 좋아 보인다 하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카드였었잖아요. 아,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인 백마 버드렉스, 얘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오케이, 너가 처음이다. 그 다음에는 누굴까? 아! 이거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따라큐 V 맥스. 야, 이게 일러스트 퀄리티 미쳤고 그리고 초인기 캐릭터 아세로라까지 있는 모습, 이거 애착이 많이 가는 녀석이에요. 얘도 가자. 다음은 이 포켓몬은 약간 포부로 갈리던데 브랄로돔 V맥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는 녀석이에요. CSR인데 이렇게 금랑에 올라가 있고 거다이맥스 상태가 된 브랄로돔은 거의 뭐 걸어다니는 빌딩 그 자체래요. 저는 얘 상당히 좋아합니다. 너도 가자. 이 녀석이 또 맞네요. 무한다이노 V 울트라 레어. 지금까지는 제가 다 직접 뽑은 너무나 소중한 녀석들이라 하나하나가 굉장히 마음이 가요. 이 녀석은 또 특별하게 제가 직접 뽑은 첫 번째 울트라 레어라 아 너무 멋있어. 이게 제가 울트라 레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물로 보니까 금색으로 반딱반딱 빛나서 야 이거 울트라 레어도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 무한나이도 너도 가자. 지금 6장 남았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BRG 측에서 제가 이렇게 등급 매긴다고 하니까 그레이딩 10장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BRG 측 여러분 고맙습니다. 얘가 왜 안 나오나 했다. 바로 우리 아직까지도 구하기 힘든 V맥스 클라이맥스의 끝판왕 카드죠. 알고 보니까 굉장히 빨리 뽑은 거더라고요. 거의 뭐 5박스 만에 뽑았으니까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끝판왕 카드라니 너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되지. 그럼 어서 오렴 우리야. 오 좋아요, 이것도 깔 때가 왔네. 빠밤! 이게 뭐 코로코로라고 여기 안에 무려 피카츄 코로코로 버전 V맥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까기가 애매해서 안 깔려다가 오늘 보내는 김에 이 피카츄까지 한번 보내보죠. 여기 안에 코드를 집어넣으면은 뭐 여기 이런 만화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대요. 근데 뭐 저는 이게 할 줄을 몰라서 잘 모르겠고. 우와 이건 뭐야? 이건 무슨 카드예요? 이것도 되게 멋있네. 뭐야? 아니 무슨 피카츄 카드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 와 이쁘긴 하네. V맥스라 뚱카츄인데 구도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있어서 좀 특별한 느낌이 납니다. 이 녀석까지 보낼게요. 걱정 따윈 없어 내 친구랑 함께 할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뽑자마자 보내는 거라 몇 등급 나올지 진짜 궁금하네요. 아 제발 만점 떴으면 좋겠다. 자 다음은 이 녀석들 삐삐 그리고 피카츄 마지막. 제가 제일 아끼는 카드 중 하나 릴리에 요 세 녀석을 보낼 겁니다. 사실 레어드로 따지면은 얘네 둘은 보낼 필요가 없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일러스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얘네들을 꼭 등급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요 자시안, 얘도 제가 직접 뽑은 녀석이라 일러스트 구도가 되게 좀 신비한 분위기 많이 나와가지고 이쁜 것 같아요. 얘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그 BRG 그레이딩 사이트고요, 여기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신청이랑 간편 신청이 있는데 간편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3만 원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10장 요렇게 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이게 등급 하나 보내는데 비용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소중한 카드나 아니면은 되게 높은 등급의 고 레어 카드를 보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대략 넉넉 잡아가지고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오네요. 아, 저의 또 가장 소중한 카드들 2주 동안 못 봐가지고 정말 보고 싶었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줬을지 한번 봅시다. 오, 일단 안에는 이것도 서비스 팩 같은 거 본데요. 하지만 핵심은 요 녀석들이죠. 자, 먼저 이렇게 서비스 카드를 하나 주셨고요. 어? 대박! 이거 그 프로모팩이잖아! 아, 이것도 너무 까고 싶었는데 스타버스도 하나 넣어주셨네. 오, 대박! 일단 요 BRG 등급카드 같은 경우에 10점 만점에 10점이 최고 등급이에요. 근데 10점 받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아, 제발 10점 한 개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누구니? 3, 2, 1, 오픈! 한! 와우! 오, 맞다! 나 코로코로 맡겼었지! 야, 이거 시작부터 바로 10점 카드가 등장을 해버리네. 야, 영롱하다. 와, 이거 근데 여기에 이제 재패니스 프로모 코로코로 코믹 아트 이렇게 써 있고요. 피카츄 VMAX 이름도 다 나와 있고 요게 이제 점수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 뜬 거예요. 와, 느낌 너무 좋다. 야, 근데 이렇게 등급 카드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어째. 자, 다음 코요미 만나봅시다. 3, 2, 1, 오픈! 짠! 2021년 버전, 예, 포켓몬 소드실드 백은의 랜스 스페셜 백마벌에서 8.5 등장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때 뽑았던 거라 사실 높은 점수를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진짜 막 슬리브도 없고 그래서 대충 막 보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는 8.5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석 케이스도 이쁘긴 한데 진짜 이거 등급 카드가 약간 넘산데요? 포장력이 아주 뿜뿜하네. 자, 다음 녀석 3, 2, 1 오픈!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비싼 카드 릴리! 이거 오래된 카드라 사실 아, 제발 한 8점만 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 8점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상태 안 좋은 것들은 막 6점 뜨기도 하고 7점 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릴리에가 9점이 떴다? 무려 5년 전 카드인데 9점이 떴다. 초대박입니다, 이거. 어머, 어떻게 릴리에가 9점이 떴어? 제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대성공이에요. 자, 다음. 3, 2, 1. 오픈! 아, 요거는 조금 아쉽다. 우리는 제가 뽑자마자 바로 슬리브에 넣기도 했었고, 소중하게 보관을 했던 건데, 9점이 떴네요. 야, 이거 10점 뜨는 게 진짜 빡세구나. 그래도 9점이면은 아주 높은 점수긴 하거든요. 아, 이게 사람 욕심이 끝도 없네. 자, 다음 3, 2, 1 10점! 짠! 야, 잠깐만, 이거 무한다이 넣는다. 이거 무조건 10점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8.5요? 이거는 진짜 아쉽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눈에 띄는 하자도 딱히 없었는데. 어? 이게 요 점 때문에 8.5 생긴 것 같은데? 와, 무한다이 넣는 너무 아쉽다. 아니, 아예 생각 안 했던 게 10점이 나와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내가 뽑은 카드들 다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다음 3, 2, 1 오픈! 릴리의 삐삐 9점! 이거는 사실 그렇게 비싼 카드는 아니지만 일러스트가 굉장히 이뻐서 보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9점 떴고 다음 3, 2, 1 오픈! 아, 10점 하나 안 뜨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10점 받기가 진짜 빡세다니까요. 자, 다음. 와우! 와, 이거 종잡을 수가 없다, 등급. 10점 예상했던 거는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왔고 그냥 한번 보내보자 하고 보냈었던 거는 10점이 나오고 이거. 자, 이제 두 개 남았는데 뭐 보냈었지 또? 제발 10점! 헛! 어림없는 소리. 이게 10점은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뜨는 거네, 거의. 자시안도 9점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뭔가요? 3, 2, 1 오픈! 헛! 불알로돈이 8.5?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와, 당황스럽네요. 8.5, 8.5. 와, 이게 10점의 벽이 진짜 높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카드들 그레이딩을 맡겨봤는데 제 예상과는 정반대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솔직히 얘네들은 최소 9점 아니면은 10점 뜨겠거니 생각을 했었고, 릴리에는 7점 아니면은 8점 나오면은 와 다행이다 선방했다 생각했거든요. 10점의 벽은 너무 높았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비스 보내주신 거 이거 25주년 진짜 까보고 싶었거든요. 요건 하나 까보고 마무리합시다. 여기에 리즈 한몽 들어있으면 핵 대박. 3, 2, 1, 얍. 아